예,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데요.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했던 게 1부에 창백한 범죄자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니체가 남긴 글이 있어서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보게 될 거는 1887년에 남긴 노트의 한 구절입니다. 자라투스트라 1부가 1883년에 출간됐죠. 그걸 놓고 보자면 한뭐 4년 또는 뭐 초고 쓰던 시기까지 거슬러 가면 한 5년 정도 그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 라는 그 주제 또는 뭐 범법 그런 주제에 대해서 니체가 생각을 더 깊게 펼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트를 살피는 게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니체의 생각을 뭐랄까요? 뿌리를 찾는다라기보다는 이번 경우에는 자라투스트라에서 개진한 생각보다 조금 더 발전한 또는 발전이라는 표현으로 치면 조금 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글을 한번 같이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로 제목은 없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887년이면 88년 이제 그 겨울까지 니체가 멀쩡한 정신으로 활동하다가 89년 1월 초에 이제 발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글을 남기는 어떤 그 마지막 2년 정도 기간 그 시점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범죄는 사회 질서에 대한 반란이라는 개념에 속한다. 자, 범죄와 대립되는 게 사회 질서입니다. 그리고 그걸 깨뜨리는 거. 사회 질서에 대한 반란으로 니체가 범죄를 보고 있습니다. 반란자는 처벌되지 않는다. 자, 처벌이라는 개념은 그 개인에 대한 어떤 단죄, 개인이 뭔가 잘못을 특히 도덕적으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가하는 어떤 응징 같은 거죠. 그게 처벌입니다. 근데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처벌되는 게 아니다. 그는 진압된다. 자, 진압이라는 거는 언제 우리가 쓰죠? 마치 우리 최근 일상에서 보자면 뭐 시위대가 이렇게 격렬하게 파괴적으로 어떤 시위를 한다든지 뭐 그럴 때 진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진압의 주체는 경찰이거나 군대 뭐 그런 게 되겠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다 해도 응대한다는 겁니다. 진압. 조금 더 보겠습니다. 반란자는 빈약하거나 경멸스러운 인간일 수 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빈약이라는 건 그가 좀 뭐랄까요? 그좀 찌질하다, 볼품없다 그런 정도 뜻이 되겠죠. 반란자는 그렇게 빈약하거나 허약이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경멸스러운. 그러니까 이게 그 질이 안 좋은 거죠. 그런 인간일 수 있다. 그러니까 반란자 개인의 어떤 성격, 성품 이런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란 자체에는 경멸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 개인의 그 캐릭터, 어떤 개인적인 성격 이거하고 그가 일으킨 행위인 반란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반란이란 건
개인적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뭐라고 그랬죠? 사회 질서를 깨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회 질서를 깬다는 게 경멸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 그 뒤에 이제 이유가 좀더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종류의 사회와 관련해 반란적임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아직 한 인간의 가치를 낮추지 않는다. 자, 우리 같은 사회, 니체가 살았던 19세기 중후반 그 시대의 독일이라든지 뭐 아니면 그 밖에 이제 유럽이 되겠죠. 그런 종류의 사회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한 인간의 가치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다음에 나오지만요. 그런 반란자가 오히려 존경을 받아도 좋을 경우들이 있다. 그러니까 위대한 사회적으로 훌륭한 또 가치가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왜냐? 사회 자체가 이제 가치의 어떤 등급 면에서 저열하기 때문에 저열한 사회를 깨고 그 어떤 충격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좀 더, 고귀한, 개선된 사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반란 행위는 분명히 사회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존경받아도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란 행위 자체가, 여기 나와 있지만 경멸할 만한 어떤 도덕적으로, 저급한 그런 행위는 아니라는 겁니다. 존경받아도 좋은 경우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가 반란을 일으킨 자가 우리 사회에서 맞서서 전쟁할 필요가 있는 무언가를 느끼기 때문이다. 이거 고쳐야 되는데, 이거 싸워서 바꿔야 하는데, 라고 느끼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또는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는 다른 사람들이 그냥 무난하다. 별 문제가 없다.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맞서서 전쟁을 또 투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자가 우리를 선잠에서 깨우는 경우가 그렇다. 별 생각 없이 살아가는데 거기에 이제 충격을 가하는 거죠. 지금 첫 문단 내용을 보면 제가 지난번에 들루에즈의 감각 이론 그리고 이제 프랜시스 베이컨의 어떤 회화가 갖고 있는 특성 이걸 아주 짧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감각의 폭력이라고 들루에즈가 불렀던 아일랜드 출신 현대 화가죠. 이 프랜시스 베이컨의 그림을 놓고 둘레즈가 표현했던 감각의 폭력, 즉 우리가 여기 이제 선잠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방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베이컨 자신의 용어예요. 방관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삶에 대해서 방관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감각의 폭력을 통해서, 이제, 베이컨이 사용하는 용어는 violently, 폭력적으로 뭔가 이제 충격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삶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그 활동을, 회화가, 그리고 예술이 하는 거다. 네, 그렇게 주장하는데요. 바로 이 범죄자가 지금 하는 일이 이제 그와 성격이 닮았다. 오히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일으키는 반란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단순한
어떤 부도덕함이나 저열함 뭐 이런 거에 징표라기보다는 이 무디어 있는 선점을 자고 있는 그런 사회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반란 자체는 특히 니체가 살고 있는 그 시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21세기 이제 초반, 벌써 이제 초반도 20년 넘게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시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때 말하는 그 니체가 말하는 반란은 훨씬 뭐랄까요? 정치적인 그런 의미에 또는 꼭 정치란 표현이 이렇게 어색하다면 이 문화사적인 어떤 그런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사회가 현재 굉장히 좀어그 뭐랄까 몰가치적이죠. 뭐 예를 들면 돈만 추구한다든지 그냥 내거 부동산만 오르면 된다, 가격이 상승하면 된다, 뭐 라든지 아니면 이제 각그 여러 나라들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불만의 그 어떤 뭐랄까 비이성적인 표출, 그래서 이제 나를 그 괴롭힌다고 착각한, 사실은 실제 그렇다기보다는 착각이 심한데요. 감정적인 이제 문제입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다 때려잡자,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그 혐오의 표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 포퓰리즘이라고 부르는 그런 그 어떤 우리 그 현시대 문화 어떤 사회적인 그런 세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일침을 가하는 그런 것이 이 지금 니체가 말하는 범죄하고 이제 성격이 비슷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가령 다른 나라도 지금 뭐그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든지 뭐 시진핑이 3연임 해서 이제 왕이 아니죠. 황제를 스스로 그 지위에 오른다든지 아니면 뭐 미국의 행태도 마찬가지죠. 그뭐 트럼프를 뽑은 그 미국의 이제 그 블루칼라 이제 계층 뭐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라든지 영국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탈리아 뭐 심지어 북유럽까지 그런데요. 뭐냐면 이제 미국의 예를 들자면 이민자들이 자기의 일자리를 빼앗았다라고 생각하는 과거 이 육체 노동을 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분노가 그게 달해 있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민자를 쫓아내겠다라고 이제 정책을 내세운 트럼프를 이제 지지하고 하는 형태의 어떤 그게 이제 하나의 사례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진짜 원인은 이민자라기보단 분명히 뭐 이민자하고의 갈등도 있겠지만 기술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그 하이테크가 워낙 그 짧은 시간에 빠른 속도로 이제 경제적인 영역을 잠식하면서 일자리가 사라진 자동화되면서 그 몸을 쓰는 일을 더 이상 공장, 회사 뭐 이런 데서 기업에서 이제 필요로 하지 않는 그게 이제 진짜 이유고. 그 점에서 이제 그 어떤 그 기업 활동을 통해서 이제 부를 획득한 자들이 적절하게 그 부를 이제 사회에 뭐랄까요 그 구성원들에게 이제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이제 다시 이렇게 재분배하는 뭐 이런 이제 뭐랄까 정책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 정책을 펼치고 뭐그 정책에 동의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탈세,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이제 본사를 옮기고 이제 겉으로는 자기들이 굉장히 클린한 깨끗하고 뭔가 그 사회에 큰 기여를 하는 뭐 그런 존재라고 이제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그런 탈세라든지 뭐
이런 이제 그리고 아주 그 정치권에 대한 로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더러운 짓은 다 하니까 그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거에 대한 분노. 근데 그 분노의 대상을 분노의 실제 원인은 원천은 이제 그런 쪽이라고 할수 있는데 최근 한 30년 정도 그 시간을 돌아보면 그때 이제 분노를 표출하는 대상은 뭐 이민자라든지 사회적인 그 약자 뭐그 자국 내에 있는 뭐 흑인이라든지 중남미 쪽 히스패닉 아니면 이제 아시안 이들에게 이제 그 화살을 돌리는 이런 방식으로 그 복수를 하는 이게 다 엄청 꼬여 있는 상황이죠. 지금 제가 소개한 건그 미국의 예지만 다른 나라도 다 이제 비슷비슷하게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국내 정치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좀 시대적인 어떤 흐름하고 관련된 거죠. 자, 바로 이제 우리 같은 종류의 사회라고 니체가 표현했을 때 니체가 진단한 당대의 유럽. 이게 이제 그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크게 다르지 않은 듯 보인다. 좀 내용이 다른, 구체적으로는 다른 지점이 있지만 그런 걸 일깨우는 행동을 범죄라고 부르고 그런 점에서 사회 질서, 그러니까 현재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무난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그 질서에 대한 반란이 지금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범죄를 일으킨 사람에게는 도덕적인 단죄나 처벌보다는 진압이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말이 길었는데요. 그런 어떤 부류의 얘기를 이제 니체가 이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관건은 사회 질서, 와 그것에 대한 뭐 우전, 악의 반란, 요 사이의 대립이다. 그리고 이제 그거가 이제 범죄라고 이제 니체는 생각하고 있다라는 점이 요 노트 전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아울러 범죄자가 한 개인에게 개별적인 무언가를 행한다는 것과 그의 온 본능이 전체 질서와 교전 상태에 있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다. 순전한 징후로서의 행위. 자, 이제, 예를 들면, 앞에 텍스트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살인을 저지른다. 그게 이제 범죄자가 한 개인에게 개별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거겠죠. 그런 방식으로. 뭐 이건 도둑질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폭행을 한다. 여러 가지 이제 행위의 개별적인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방식으로 거기에 이제 주목해서 그 개인의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특히 이제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다. 판단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가 하고 있는 건 그의 온 본능이 이 사회 질서 전체와 싸우려고 하는 것의 표출이다. 그래서 그 하나의 행위가 순전한 징후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범죄자가 하려고 했던 건 마침 그 앞에, 자기 앞에 어떤 개별적인 범행 대상이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그 자리에 누가 있더라도 그 사회와 어떤 사회에 대한 싸워야 할그 필요를 느끼고 그걸 표출하는 행위 그게 있는 거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행위는 이 단독적인 행위라기보다는 그 전체의 사회와의 어떤 대결 이런 거에 징후로 읽을 수 있다. 징후, 증상 뭐 이런 걸로 읽을 수 있다. 이제 영어로 하자면 심프톰으로 읽을 수 있다. 그 벌의 개념은 반란의 진압된 자에 대한 안전조치,
내용은 완전 감금 혹은 부분 감금, 이런 것 같은 개념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벌이라는 게 이른바 처벌, 그게 아니고요. 반란을 진압하고 그 진압된 자를 다른 사람이 해치지 못하게끔, 손대지 못하게끔 가둠으로써 그를 오히려 보호하는 이제 그런 행동에 더 가깝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 비슷해요. 이제 전쟁이 났을 때 상대방을 잡게 되면 포로로 그를 보호하죠. 왜냐하면 그가 만약에 그렇게 보호되지 않을 때 사적인 어떤 가해가 그 포로에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왜냐면 내 동료를 죽였고 막 이러니까 우리 나라를 침범했고 공격했고, 그러니까 이 벌이라는 게 지금 니체가 말하는 거는 일종의 공적인 그런 사회를 그 질서를 깨뜨리려고 하는 자에 대한 어떤 공적인 관계 속에서 그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와 관련된 거라는 겁니다. 그 개인에 대한 어떤 복수라든지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대등한 어떤 사회 질서를 깨려고 하는 자와 지키려고 하는 자 사이에 대등한 어떤 그 위치에서의 행위 뭐 이런 걸로 봐야 되지, 예를 들면 이제 경멸 이런 거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벌을 통해 경멸이 표현되면 안 돼. 너 이제 나쁜 놈이니까 너 응? 이렇게 벌 받아야 돼.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범죄자는 어쨌든 자신의 생명과 명예와 자유를 거는 인간, 용기 있는 인간이다. 그렇게 이제 범죄자의 지위가 사회 전체와 맞서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벌이 참회로 여겨져도 안 된다. 용서해라. 뭐 내가 잘못했다. 이런 거 벌을 가해서 그런 어떤 고백을 받아내려는 그런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 또 혹은 죄와 벌 사이에 교환 관계가 있다는 듯 변제로 여겨져서 안 된다. 변제라는 게 이제 어떤 잘못을 갚는 거죠. 그러니까 벌을 받으면 죄가 사해진다, 응? 없어진다. 이런 교환 관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벌은 정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를 씻어내주지 않는다. 범죄는 더럽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도덕적인 관점에서 범죄를 이해하고, 그리고 범죄에 대해 어떤 처벌하는 이런 접근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범죄란 사회와의 투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사회와 평화롭게 지낼 가능성을 범죄자에게서 차단하면 안 된다. 자, 속죄하고 뭐 그래서 다시 용서 받아서 그 사회로 돌아간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등하니까 그래 내가 사회 질서를 깨뜨리려고 했던 그 행위는 잘못한 행위다. 내가 사회의 뭐랄까 구성원으로서 이 사회와 조화롭게 사회를 위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마치 이제 포로로 잡힌 자가 항복하고 이렇게 귀순하는 그런 공적인 절차 이런 걸 차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가 범죄자 종족에 속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 종족이란 말이 왜 나왔냐면요, 핏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핏줄이 그렇다라는 건그 결코 바꿀 수 없다. 전향이 불가능하다. 이런 표현은 이제 우리가 잘 새겨야 하겠죠.
그러니까 전향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보호하고 그가 생각을 바꾸게끔, 이게 사상범이니까요. 그렇게 이제 가져가면 안 되고, 바로 그런 종족에 속한다면 그가 사실은 적대적인 뭔가를 행하기 전이라도, 즉 흔히 말하는 범죄를 일으키기 전에라도 그자와 전쟁해야 한다. 그자를 제압하자마자 행해지는 첫 번째 조치는 그를 거세하는 것이다. 왜 거세하냐면 이 뭐죠? 혈통을 더 이상 그 이어가지 못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 자식을 낳아서 그 종족의 범죄자 종족에 속하는 그 자식이 다시 사회를 적대시하게끔 이걸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종족이란 말이 그런 어떤 혈통과 핏줄 이런 거에 속한다는 거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그 사람이 일종의 사회 질서에 대한 반란이니까 사상범이거든요. 사상범이 이제 다시 회계라기보다는 뭐죠? 전향. 그 사상범에 대해서 전향이라는 표현을 쓰죠. 네, 전향 할수 있게끔 계속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그래서요. 범죄자의 나쁜 행동 방식이나 낮은 지능 수준을 그의 탓으로 돌려선 안 된다. 그 개인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범죄자가 이제 나쁜 행동을 분명히 이 나쁜 행동 방식이라는 건 사회에 나쁜 일을 했다라기보다는 좀그 교양 없다? 이 표현이 교양이란 말이 나올 맥락은 아닌데 하여튼 좀 행동이 저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지능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범죄자의 그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원인, 일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개인적인 어떤 그의 거동이나 어떤 지능에 있어서 결함이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범죄자라고 우리가 할수 있다면, 칭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항상, 사회 질서에 대한 어떤 저항 또는 뭐 반란, 전쟁 이런 방식으로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는 사상범이기 때문에 그 사상범이 된뭐 이유가 그가 머리가 나빠서 일 수도 있죠. 그러나 머리가 나쁘다는 여기서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상범이라는 게더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앞에서 봤던 그 창백한 범죄자, 거기서 봤던 얘기가 조금 풀어서 산문 형태로 여기 표현됩니다. 범죄자가 자기 자신을 오해하는 것보다 더 일상적인 일은 없다. 그러니까 그 스스로도 자기 범죄의 그 범죄 행위라는 것의 본질을 모른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 보세요. 범죄자의 반항적 본능, 나고자의 앙심은 독해력 부족으로 인해 종종 의식에 이르지 않는다. 자, 반항적 본능이 있었지만 그 본능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왜이 반항적이라는 게 반항 할 만하지 않으면 그 본능이 표출되지 않겠죠. 근데 뭔가 이제 자기를 거스르는 일이 자기를 둘러싼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다음 나고자의 앙심. 이 표현은 그 원문 자체가 이렇게 프랑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라퀴에트 데 클라세. 여기 데 클라세라는 말에서 클래스. 어떤 뭐 계급, 계층 뭐 이런 거이기도 하고요. 어디에 속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학급을 클래스라고 하잖아. 1반, 2반, 3반 그런 클래스. 근데 대라는 말은 거기서 이제 벗어났다라는 거죠. 뭐 이제 데클라세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형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사랑 함께 쓰이면 어떤 자기의 계급, 계층, 어떤 소속, 여기서 박탈당한 거예요. 그게 이제 데클라세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나고자라고 이제 봤습니다. 근데 이 나고라는 말은, 능력이 부족해서 이게 뒤처졌다. 그런 뜻보다는 여기서 말할 때는 어디에도 속할 수 없다. 소속이 이제 박탈됐다. 뭐, 이 박탈이란 말은 같이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자의 앙심. 마음에 품은 내가 뭐 어디도 속하지 못해.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사회가 자기를 품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을 만한 곳을 어떤 클래스를 이렇게 제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 점은 이제 사회에 대한 불만 형태로 이제 표출될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역시 이제 또 프랑스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포트 드 렉뒤흐. 렉뒤흐라는 말은 영어로 하자면 읽는다는 거예요. 리딩. 그러니까 이 리딩 능력이 부족해서 이게 결핍돼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근데 보통 이제 책을 읽을 줄 아는 그 능력이라는 건 독해력, 이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지적인 어떤 능력 이걸 이제 동반하죠. 근데 여기서는 꼭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자기가 그러하다 반항적 본능을 갖고 있고 어떤 나고자로서 앙심을 품고 있다라는 거를 깨닫지 읽어내지 못하는 그 측면을 이제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해봤어요. 그런 것들은 종종 의식에 이르지 않는다. 자기가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그 범죄자, 그는 공포와 실패라는 인상 아래 자신의 행위를 중상하고 모욕한다. 자, 공포라는 건 자기 붙잡혔으니까 이제 공포를 느끼는 거죠. 그럼 실패라는 건 자기가 범죄를 저질러서 잡히지 않고 그 어떤 자기의 영향력, 이거를 이제 계속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라고 이제 느끼는 거죠. 이게 아마 두 개는 이게 결합되어 있을 거예요. 복합된 어떤 감정인데요. 자기가 그렇다라고 인상을 받아서, 인상이란 건 아주 강하게 누른다는 얘기입니다. 임프레스. 임이라는 게 안쪽이죠. 안쪽으로 프레스 누른다. 그러니까 자기를 막 눌러서 아난 무서워 실패했어 이제 그런 거에 짓눌려서 그 인상 아래 혹은 짓눌려서 이렇게 언어를 조금 이제 바꿔서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네, 공포와 실패로 짓눌려서 자신의 행위를 중상하고 모욕한다. 그러니까 중상이라는 건너 잘못했어. 모욕이라는 건 그죠? 욕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중상하고 모욕하는 표출은 행동 이후에, 행동 뒤의 이미지라고 이제 앞에서, 창백한 범죄자에서 이제 불렀던 그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려고 했던 거 하고 그것이 저기 좌절됐잖아요. 좌절된 다음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넌왜 이렇게, 못났니, 못됐니, 왜 이렇게 잘못했니라고, 퍼붓는 그런 일을 가리킨다. 행위 뒤에 오는
뭐였죠? 오류 라고 딴가요? 행위하고 나서 거기에 이제 덧붙이는 오류입니다. 이런 경우들을 완전히 제외하고도 심리적으로 검산해 보면, 검토해 보는 거죠. 범죄자가 불가해한 이해할 수 없는 충동에 굴복하고 어떤 부수적 행위를 통해 자신의 행위에 가짜 동기를 전가하는 경우가 있다. 가령 그에겐 피가 관심사였지만 강탈함으로써. 자, 이거 앞에서 봤던 그 내용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자, 불가해한 충동이라는 건 아마도 어떤 행위를 하고 나서 그걸 자기가 어떤 행동을 저지른 건데 다른 행동으로 그 행동의 원인을 행동을 저지르고 나서 행동의 원인을 다르게 갖다 붙이는 그런 뒤에 나온 그런 짓을 하라라는 충동 뭐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창백한 범죄자에 나왔던 형태로 하면 이 붉은 법복을 입은 이 판관들이 재판관들이 판사들이 너 실제로는 이래서 이랬지라고 이제 계속 충동질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굴복한 따르게 되는 그러니까 이 불가해한 이런 표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표현은 그렇게 이해한다면 범죄자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이라기보다는 그냥 사람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알수 없이 왜 제가 저렇게 행동하지? 이유가 뭐지? 라고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 범죄자가 이제 헷가닥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수적인 행위를 통해 가짜 동기를 부수적인 행위란 건 강탈이죠. 근데 원래는 피가 이제 관심사였습니다. 그냥 죽이고 싶어서 이 단검의 그 뭐였죠? 어떤 그 피를 맛보려는 그 어떤 충동 뭐 이런 게 이제 원래 동기였는데 가짜 동기 나는 그 사람의 뭔가를 뺏으려고 했어 라는 식으로 이제 바꿔치기 하는 그런 일도 흔하다 이제 그렇게 니체가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면 결국 여기서 관건이 되는 것은 범죄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어떤 사상범이고, 이 사상범으로서, 그가 하려고 했던 행위의 본질은, 기존 사회 질서를 견디지 못하고, 그거를 깨트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행위였다. 근데 이제 거기에 뭐가 덧붙냐면, 사람들이 그 범죄를 개인적인 어떤 하자, 그 결함, 특히 이제 도덕적인 그런 일탈 이런 걸로 보는 이제 그 상황이 니체가 보기엔 잘못된 해석이란 거죠. 그런 경우가 이제 종종 있다. 하지만 관건은 대사회적인 어떤 공적인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행동이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특히 사회가 저열할 때는, 문제 많은 사회일 때는, 사람들이 그걸 깨달을 수 있게끔, 이렇게 선점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깨어나게끔 하는 그런 활동이 될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범죄를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정당하게 평가하는, 대우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니체가 범죄를 옹호하고 범죄자를 뭐 변호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해석하면 좀 곤란합니다. 그거는 니체의 이그 진술에 대한 적절한 또 정당한 독해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범죄를 도덕적으로 평가하고 그 개인의 문제로 이렇게 자꾸 그 좁히는 그런 접근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는 거고요. 특히 니체가 이제 전제하고 있는 어떤 사회의 그 어떤 등급
이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귀한 사회에서는 범죄는 그 고귀함을 깨려는 행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어떤 가혹하게 범죄자에게 응대하는 게 사회적으로 필요한 거고요. 하지만 동시에 지금 니체가 말하고 있는 이 어떤 저열한 저급한 사회에서는 그 범죄자는 분명히 사회를 각성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는 그런 존재로 이제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범죄라는 걸 항상 그 사회적인 층위에서 이제 파악해야 되지. 개인의 문제, 개인적인 일탈의 문제 이런 걸로 보면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한다는 건 굉장히 오늘날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범죄가 일어난 걸 우리가 뉴스로 접할 때, 아, 저, 어, 쟤 못했어, 못됐어, 못났어, 아무리 뭐 힘들어도 저런 짓을 하면 안 되지. 이런 수준으로만, 이렇게만 해석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니체 얘기를 좀더 귀 기울여 볼 그런 대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